본 방법은 샤오싱패드 프로 12.7 2세대 기기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스킵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보고 따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글로벌론과 국가 코드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와이드바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글로벌롬을 설치할 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하셔야 되며, 이전 버전으로 할 경우 스피커가 안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니 반드시 091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 진행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에 설명해드린 폴더명을 제외하고 임의로 폴더명을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태블릿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PC와 태블릿을 연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진처럼 케이블에 해당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PC 전면이 아닌 색깔 상관없이 후면에 꽂아주시고 태블릿과 연결해주세요. 태블릿과 케이블을 연결하신 분들은 태블릿의 잠금 해제, 상단바를 내린 뒤 USB 메시지가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케이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케이블 구매는 영상 설명란에 태그에서 올려드렸으니 롬 설치 프로그램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 어플 실행. 왼쪽 메뉴를 맨 아래로 내립니다. 태블릿 정보 터치. 저장 장치 숫자가 128인지 256인지 확인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분할 파일이므로 두 개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압축 파일을 클릭, 우클릭, W의 풀기 또는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압축이 잘못 풀렸다면 우클릭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압축 파일 클릭, 우클릭, 이름 바꾸기. 파란색 글씨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C, 엔터, 새 폴더 클릭, 우클릭, 이름 바꾸기. 파란색 글씨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V, 엔터. 영상을 참고하여 폴더를 옮겨주세요. 태블릿 소식과 프로그램을 빠르게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압축이 올바르게 풀어졌다면 각각 폴더에 있는 압축 파일을 해제해주세요. 먼저 MTK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USB 드라이버 폴더, MTK 드라이버 폴더, 셋업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영상과 같이 따라해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성공입니다. 글로벌 롬을 설치하기 전 작업 중 배터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배터리가 60% 이상이 되게끔 준비해주세요. 태블릿과 케이블을 분리한 뒤 전원을 종료합니다. PC에서 좌측 하단 시작 버튼 클릭, 장치 관리자 입력 후 엔터를 누릅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 포트를 더블 클릭한 뒤 태블릿의 볼륨 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포트가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로더 장치가 인식되었으면 SP 플래시 툴을 실행하기 위해 영상과 같이 따라해주세요. 프로그램 실행 후 다운로드 XML 항목에서 Choose를 클릭.
태블릿의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폴더를 더블클릭, 다운로드 에이전트 폴더를 더블클릭, 플래시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리드백 탭으로 가서 오토 메뉴를 선택하고 리드 PT 버튼을 클릭. 모든 옵션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스크롤 바를 내려 유저 데이터에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맨 밑 세 번째에 있습니다. 리드백 버튼을 클릭.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리드백 OK 체크 표시 창이 보이면 완료입니다. 오른쪽 상단 X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태블릿에 꽂은 케이블을 뽑은 뒤 전원 버튼을 눌러 태블릿을 켠 다음 다시 종료해 주세요. PC에서 SP 플래시 툴 폴더에 생성된 리드백 폴더는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백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 포트를 더블 클릭한 뒤 태블릿에 볼륨 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포트가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로더 장치가 인식되었으면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클릭, 스케터 폴더에 태블릿의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파일을 클릭, 우클릭, 복사, 뒤로 가기 클릭, 글로벌 펌웨어 16 폴더 클릭, 이미지 폴더로 이동합니다. 우클릭, 붙여넣기, 생성한 파일을 우클릭, 이름 바꾸기, 괄호와 숫자를 지운 다음 엔터.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클릭.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내려서 SP 플래시 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창이 뜬다면 다운로드 XML에 Choose를 클릭,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 다운로드 에이전트 폴더를 더블 클릭, 플래시 파일을 선택합니다. 오센터케이션 파일에 Choose를 클릭하고 이미지 폴더를 클릭, DA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오토 디텍트 그리고 오토 리부트에 체크합니다. 오른쪽 중간의 옵션은 다운로드 온리를 선택. 다 되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OK 체크 표시 창이 보이면 오른쪽 상단 X 표시를 클릭합니다. 장치 관리자 창을 띄우고 포트가 한번 깜빡일 때 태블릿 볼륨 업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다음 두 번 깜빡일 때 태블릿의 화면이 보이면 볼륨 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면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패스트 푸트로 설정합니다.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로 프로그램 개발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DK 폴더, 플랫폼 툴즈 폴더로 이동한 뒤 영상과 같이 따라해 주세요. 창이 나타나면 클릭한 다음 자막과 같이 입력합니다. 키보드 컨트롤 F 자막을 보고 커런트 입력. 방향은 위로 체크. 엔터.
current 값이 A면 B로 B면 A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막을 보고 소문자로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저는 current 값이 B였기 때문에 A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자막을 보고 입력합니다. 태블릿에 리커버리 모드가 보이면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팩토리 데이터 리셋을 선택,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한 번 더 볼륨 아래 버튼을 눌러 팩토리 데이터 리셋으로 이동,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블릿에서 최소한의 초기 설정을 빠르게 마친 후 태블릿에 꽂은 케이블을 뽑은 뒤 태블릿의 전원을 종료해주세요. 장치 관리자 창에 포트를 더블클릭한 뒤 태블릿의 볼륨 상 버튼을 누른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새 포트가 인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로더 장치가 인식되었으면 HXD 폴더, 다시 HXD 폴더, HXD 셋업을 실행한 다음 영상과 같이 설치 및 실행합니다. 태블릿 소식과 프로그램을 빠르게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글로벌룸 변경 전 SP 플래시 툴로 백업한 리드백 폴더가 필요합니다. SP 플래시 툴 폴더 내에 리드백 폴더로 이동,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를 내려서 프로 인포 파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HXD 창으로 불러옵니다. 마우스로 시문자 왼쪽을 클릭, 오른쪽 중단에 있는 안시 차례를 수정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N 부분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용을 수정했다면 우측 상단 파일 클릭, 저장 클릭, 창을 닫습니다. 우측 상단의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스크롤바를 내려서 SP 플래시 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다운로드 XML에 Choose를 클릭, SP 플래시 툴 폴더, 태블릿의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폴더를 클릭, 다운로드 에이전트 폴더, 플래시 파일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센터케이션 파일도 Choose를 클릭, SP 플래시 툴 폴더, 태블릿의 저장 장치와 일치하는 폴더를 클릭, 다운로드 에이전트 폴더로 이동한 다음 DA 파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드래그 바를 아래로 내려서 프로 인포에 빈칸을 더블클릭합니다. SP 플래시 툴 폴더에 있는 리드백 폴더, 오른쪽에 있는 드래그 바를 아래로 내려서
프로 인포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오토 디텍트 그리고 오토 리부트에 체크합니다. 오른쪽 중간의 옵션은 다운로드 온리를 선택. 다 되었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OK 체크 표시 창이 보이면 오른쪽 상단 X 표시를 클릭합니다. 태블릿 재부팅 후 설정 어플을 실행. 검색창에 샵 4번 5993 샵을 입력한 다음 국가 코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HXD에 입력한 값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글로벌 롬에 깔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태블릿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를 한다 해서 중국 내수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해 주세요. 왼쪽 메뉴를 끝까지 내린 다음 일반 설정 터치 옵션 초기화 모든 데이터 삭제 재부팅 후에 사진과 같이 초기 설정을 따라해 주세요.